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일 거라고 예상은 했고요. 저희 선수들이 믿음이라는 거를 새기면서 경기를 임했고, 그래서 극적인 골을 넣고 승차에까지 가서 이겼는데요. 저는 승차에 가면은 이길 거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꼭 승리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커까지는 제가 분석한 대로 그런 선수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느낌대로 갔고요. 저희 선수들이 또 워낙 잘 넣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오히려 더 이렇게 부담 없이 막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커를 막았을 때는 정말 제 몸이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다음 거 내가 막고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준비했는데 마침 딱 그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랑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뜨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생각이 났었어요. 사실은 정말로. 하지만 저희 골키퍼 코치님께서 저한테 강한 믿음을 주셨고 분석한 대로 널 믿는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경기 꼭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뭐 경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이야기를 아직 나누지 못했는데요. 저희는 우승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승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이틀 뒤에 경기 있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말 후회 없이 흥민이 말대로 정말 후회 없이 믿음 받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